네, 안녕하세요, 곰팡이 여러분. 헌터 파이어! 자,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오늘은 오랜만에 통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발을 설치할 건데 일반 바다에다 하는 게 아니라 바다와 민물이 만나는 곳에 대교 위에서 통발을 떨어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생물이 잡힐까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통발을 놓으러 가야겠죠. 같이 가요. 렛츠 고! 자, 여러분 지금 통발을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는 대교예요, 대교. 자, 아무것도 안 보이죠? 어두컴컴하죠? 자, 여기가 바다와 민물이 만나는 곳이에요. 자, 이쪽에 통발을 내려볼게요. 자, 우선 통발 안에 꽁치 3마리입니다. 저번에 꽁치 3마리로 배두라치 3마리랑 바꿨죠? 적자였어. 이번에는 뭐가 들었으면 좋겠냐면 참개나 장어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참개는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금어기예요. 잡아도 놔줄 거예요. 하지만 장어는 바로 잡아 헤쳐먹겠습니다. 자, 일단 이 녀석을 통발 안에 넣을 겁니다. 통발에는 보통 양파망을 넣는데 이게 뭐냐면요, 망사 스타킹이에요. 여기에 꽁치를 넣고 통발을 던져보겠습니다. 변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기 꽁치 넣는 게 제일 싫어요. Fuck. 으아, f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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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ut the fuck. 여기 안에 넣고 자, 여러분 이렇게 완성된 통발을 대교 밑으로 내려볼게요. 자, 많이 잡혀라. 내일 아침에 일찍 와볼게요. 자, 그럼 내일 봐요. 아삭아삭. 지금은 아침 8시인데요 얼굴이 미친 듯이 부었죠?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바라는 거 딱 한 가지예요. 통발을 도난당하지 않았으면. 자, 바로 갑시다. 자, 여러분 다행히 통발이 있습니다. 자, 꺼내볼게요. 자, 과연 왜 아무것도 없죠? 왜? 자, 여러분 이렇게 끝낼 수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서 다시 던져볼게요. 여기에 다시 통발을 던져놓고 내일 다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뒤졌어. 내가 다 잡을 거야. 내일 다시 와볼게요. 내일 봐요. 쉣! 어제 분명히 여기다가 묶어놨거든요. 근데 아, 이것도 어떤 추잡한 새끼들이 또 가져갔어요. 절대 못 가져가게 세 번이나 묶어놨는데 이 사람들이 가져간 거예요. 이게 제가 통발 도둑을 한두 번 맞은 게 아니라 한 열 번은 넘어요. 진짜 제발 이러지 맙시다. 통발도 새로 사고 미끼도 다 새로 샀는데 개락친다, 개락쳐. 여기 오기 전에 바로 꿈을 꿨는데 통발 안에 아무것도 안 잡힌 꿈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꿈. 진짜 아무것도 없네. Shut the fuck. 자, 여러분 다시 미끼와 통발 잃어버렸잖아요. 누가 훔쳐갔잖아요. 자, 그래서 다른 통발을 하나 구매해서 다시 여기에 던져볼 생각입니다. 대교 위에 하려고 그랬는데요, 대교 위는 안 돼요. 다 가져가요, 이 도둑놈들. 자, 여러분 어릴 적에 투포가 나던 실력으로 한번 던져볼게요. 버려. 자, 이렇게 두고 내일 다시 찾으러 오겠습니다. 내일 봐요. 자, 여러분 어제 통발을 놨던 장소로 왔습니다. 경치가 아주 죽입니다. 죽여요. 제발 통발 안에도 죽여주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행히 이번에는 통발이 분실당하지 않았네요. 네, 한 마리도 없어요. 미치겠네. 새우 한 마리조차 없습니다. 지금 이게 와, 여기 안 되나? 근데 이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다른 데다 또 통발을 다시 놓을게요. 아, 돌아버리겠다. 자, 여러분 여기에 이틀만 더 보겠습니다. 이틀 다시 던져 놓을게요. 자, 여러분 오늘 통발 컨텐츠를 아주 박살을 내려고 아주 야밤에 방파제 바로 밑에 석축으로 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안에 검은색 봉지 보이시죠? 봉지 안에 아주 맛있는 롱치가 들어있어요. 자, 오늘 통발 컨텐츠 끝냅니다. 지금 며칠째인지 모르겠는데 통발 도난도당하고 지금. 자, 이 석축은 가시다 보면은 자 이런 초록색 이끼가 있습니다. 이거 밟으면 굉장히 미끄러워요. 이거 밟는 순간 인생 삭제, 채널 삭제, 다리 마비. 자, 여러분 지금 통발을 던질 곳에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방파제 바로 위치에요. 보시면 벌써 개 한 마리 보이죠? 이 개는 안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저기 보시면 불가사리 이 새끼 보이고요. 자, 아무나 들어오거라. 내일 다시 와보도록 할게요. 아삭아삭. 자, 여러분 지금 아침 일찍 왔습니다. 지금 아주 졸려서 댐질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다 젖어있죠? 네, 비가 와요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비가 오고 날씨가 어두워서요. 어떻게 보면 통발 놀 때는 더 좋은 조건일 수 있어요. 왜냐면 얘 햇빛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어두운 날에 낚시도 더 잘 되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제발 잡혀있길 부탁이다. 통발을 찾으러 가는 순간 제가 바라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제발 훔쳐가지 말아서라 이 새끼들이. 오케이, 통발은 그대로 있습니다. 통발은 그대로 있어요. 자, 일단 건져볼게요. 과연 제발 메스 다다다다당. 이 순간이 제일 떨리는 순간이에요. 올라와라, 올라와.
아 이거 통발 다시 놔야 되잖아. 아 맨날 아무것도 없어. 통발 컨텐츠 하루 더 합니다. 싸바랄. 자 여러분 오늘 진짜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제발. 자, 오늘 꽁치 두 마리나 들고 왔어요. 두 마리. 자 토막내 꽁치 두 마리 다 싹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 저런 골짜기 있죠. 저곳에 넣을 거예요. 제발 부탁이다. 제발 뭐라도 잡자. 자 여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발 잡혀라. 제발 부탁이다. 누가 또 훔쳐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 사람 잡고 싶다. 라삭 라삭 해버리게. 자 내일 봐요. 라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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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삭. 자, 여러분 현재 저는 방파제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그리고 방파제에 여기 빠지면요 답이 없습니다. 방파제에 올 때는 항상 꼭 무조건 꼭 둘이서 오세요. 꼭 둘이서. 근데 저 혼자 왔어요. 자, 이런 애는 기어가야 돼요. 미끄러지면 바로 채널 삭제보단 인생 삭제. 자 어제 설치해둔 통발입니다. 다행히 아직 그대로 있다. 통발 컨텐츠를 끝내고 싶습니다. 이제 뭐가 있을지. 야 뭐 하나 들어있다. 뭐 어디 있다. 이 뭐 있다. 오호 팔딱 팔딱 팔딱. 몇 마리야? 두 마리의 개랑 고둥들이 많이 있네. 자 일단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자 망둑 종류 같은데 근데 제가 잘 몰라가지고요. 이가 굉장히 싸나요. 오 이 보세요. 이 야 오오 야 그래 소라 먹어. 소라 야 그래 사실 뭐 이런 거는 놔줘야죠. 여기 제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도 통발로 뭐라도 잡았다는 게 진짜 저는 정말 다행인 것 같아. 요 버려. 잘 가 잘 살아. 자 한 마리 더 갑니다. 얘는 치어다. 야 날 튀지 말고 가만히 있어. 야 발광 떨지 마. 야 얘는 뭐지 무슨 종류지? 지금 둘 다 처음 본 종류예요. 야 이게 참 뭐랄까 이게 뭔가 이게 좀 더 커져야 되고 뭔가 회 뜨면 굉장히 아삭아삭할 것 같다. 눈 감겨줄게. 자 얘도 방생할게요. 자 잘 가.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하늘을 보시면요 지금 태풍 오기 직전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파도가 나쁘지 않아서요. 어우 나쁘다. 여러분 이렇게 다 정리했습니다. 집에 가서 엔딩 멘트를 따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사가사가사.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며칠간의 통발 컨텐츠가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입장으로서 굉장히 조금 아쉬운 컨텐츠였어요. 왜냐면은 거의 통발 뭐 하나 잃어버리고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컨텐츠를 진행했거든요. 대충 한 2주 3주 정도에 걸쳐서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중간중간에 태풍도 계속 오고 비도 오고 파도가 계속 심했거든요. 파도가 심하면 통발을 놓으면은 거의 고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날짜와 때를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오랜 시간이 걸린 것 치고는 조금 아쉬운 결과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좀 실패한 영상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저로 인해서 이 통발로 대리만족을 하셨다면 힐링 영상으로 봐주셨으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어제 꿈을 꿨어요. 통발 안에 그 대왕문어가 들어오는 꿈을 꿨는데 역시 개꿈. 다음에는 좀 더 좋은 미끼 그리고 좋은 물대에 통발 낚시를 해서 제대로 된 걸 한번 잡아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파이어. 다음에 통발로 대왕 문어 잡는다.